안녕하세요. 체리포터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99초 동안 야구 속성 강좌 들려드릴게요. 야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 쭉 시청하세요. 일단 우리나라 야구는 10명으로 편을 잃은 두 팀이 9회에 걸쳐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입니다. 정해진 경기 시간은 없고요. 회 단위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. 한 회는 초와 말로 나뉘며 원정팀의 공격이 먼저 그리고 홈팀의 공격이 나중이 됩니다. 각 팀의 9명의 타자가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공격하며 한 번의 공격 기회에서 3번의 아웃을 당하면 상대팀과 공수를 교대하게 됩니다. 3번의 아웃을 당하기 전에 홈플레이트를 밟으면 득점을 하게 됩니다. 다음은 포지션입니다. 내야수랑 각 베이스를 지키고 있는 선수를 말하며 1루수, 2루수, 3루수 그리고 2루와 3루 사이를 지키는 유격수가 있습니다. 투수란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는 선수를 말하며 포수는 그 공을 받고 홈베이스를 지키는 선수를 말합니다. 외야수란 외곽에서 수비하는 선수들을 말하며 왼쪽부터 좌익수, 중견수, 우익수입니다. 자, 이번엔 중요한 설명입니다. 야구에는 스트라이크 존이 존재합니다. 공이 이 존을 3번 통과하면 타자들은 삼진으로 아웃되게 됩니다. 그래서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꼭 꽂아야죠. 타자가 배트를 헛 휘둘렀을 때도 존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됩니다. 그리고 이 존을 통과하지 못한 공은 볼로 분류가 됩니다. 볼이 4개면 타자들은 볼넷으로 1루로 걸어가게 됩니다. 그럼 다음으로 공격과 수비에 대한 요거 알려드릴게요. 안타란 타자가 안전하게 베이스에 나아갈 수 있도록 친 타구를 말해요. 그럼 안타와 비슷해 보이는 적시타는 두상에 주자가 있을 때 주자가 홈에 들어올 수 있게 친 안타를 말합니다. 그리고 홈런이란 타자가 친 타구가 외야 펜스를 넘기는 타구를 말해요. 홈런이면 모든 수비수 올스탑, 두상에 있는 모든 주자와 함께 홈을 밟아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도루란 누상에 나가 있는 주자가 수비팀의 허점을 이용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는 것을 말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진짜 기초 야구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번엔 더 심화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